안녕하세요. 텃밭 꾸러기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전에 보여드렸었던 사과대추 나무를 다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전에 영상에서 제가 가지순, 열매순 얘기를 하면서 제 나무가 가지순이 하나도 안 나오는 바람에 1차 열매순에 열매를 달아보고 이게 얼마나 잘 달리는지, 과연 가지순을 안 받고 열매순에서도 지금처럼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리뷰를 지속적으로 해드린다고 했는데, 현재 사과대추 나무의 모습입니다. 딱 보시면은 100원짜리 동전 만화캐 크고 있습니다. 거의 다 그렇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, 얘도 그렇고, 네네. 대부분 다 알들이 크게 크겠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은 일반 복조 대추에 수확할 때 크기만 해줬죠. 네, 일단 사과대추는 그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잘 크고 있습니다. 네, 만족할 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기서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현재까지는 네, 열매순에 달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지만 이 대추나무는 엄청 많이 열리죠. 엄청 열려 가지고 예, 뿌리 그리고 잎에 쓸수 있는 영양분보다 더 많이 달렸을 경우에는 스스로,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얘는 안 컸죠? 스스로 이렇게 떨군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안 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 떨어지고, 보시면 여기 다 없어졌죠? 네, 스스로 다 떨구더라고요. 여기도 다 떨궜고, 여기만 달려있고, 요 부분도 다 떨궜고, 여기만 이렇게 달리더라고요. 거의 끝부분. 이 중간중간 다 떨어지고,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남아있습니다. 많이들 그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실라나 자, 이쪽도 보면은 안 커서 다 조그만 애들 있죠? 이 애들은 어차피 안 크기 때문에 다 솎아주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영양분을 뭐 뺏어 먹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안 크죠? 그래서 미리미리 어차피 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떨구는데, 저는 미리미리 이렇게 탁톡 건드리면 떨어집니다. 그리고 또 끝부분은 계속해서 똥들이, 대추 똥들이 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네, 만족스럽게 커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한달 정도 더 크면 수확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보통 대추는 1차, 2차, 3차까지 열매가 달린다고 했는데, 이렇게 한번 됐고, 이제 2차로 또 이렇게 달리고 있고, 뭐, 한달 후까지 계속적으로, 중간중간 이렇게 순들이, 열매순들이 새로 계속 나오더라고요. 열매순들이 계속 나와서 또다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똑같죠? 다 새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과대추나무 1차 열매순에도 이렇게 대추가 탐스럽게 열린다는 거 보여드렸고요. 또한달 후에 얼마나 더 자랐을지, 과연 결과적으로 1차 열매순에 대추를 달았을 경우 수확이 가능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네, 안녕.